안녕하세요. 생생하고 알찬 직업 소식을 버라이어티하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잡매거진 정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균입니다. 네, 최근 모 취업 포털에서 네.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네. 예, 중소기업의 가장 큰 최고의 장점에 대해서 야근을 강요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답변의 의미를 제가 한번 쭉 풀어보면요. 이 중소기업은 이 대기업에 비해서 그만큼 야근이 많지 않아서 근무 만족도가 높다. 뭐 이런 답변을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냥 들으면 알 얘기를 뭐 꼭 그렇게 풀어보셔야 돼요. 그런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회사 분위기나 그 기업 문화가 좋다는 이유도 또 꽤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네네. 이처럼 기업의 규모나 문화에 따라서 분위기와 특징이 다른 만큼 구직자분들도 개인의 적성과 네. 취향을 고려해서 직장을 선택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 즐거운 직장생활과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저희가 다양하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방송 잡매거진 출발합니다. 다양한 취업 정보에 재미를 더해서 전해드리는 랭킹 5순위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쏠쏠한 주제로 정보를 전해주실지 주식회사 JM커리어 박숙정 상무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또 그동안 다양한 내용 다뤄봤는데 네.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은 그 성공하는 직장인이 되기 위한 소프트 스킬 업그레이드 전략 5를 선정해봤습니다. 네. 이름 어렵습니다. 소프트 스킬 업그레이드 전략 5로 네.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예, 이 소프트 스킬은 그 휴먼 스킬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만 잘하는 그런 그 헛똑똑이가 되기보다는 다양한 뭐 관계나 조직 내에서 팀워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요즘은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조직 적응도를 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그런 이제 부분이었다면 요즘은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그 포춘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의 총수들에게 설문조사를 스탠퍼드와 그 카네기 재단에서 그 연구 결과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했더니 한 75% 이상의 그 기업의 총수가 일을 잘하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맞춰서 소프트 스킬이 잘 갖춰진 그런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국내 기업에서도 뭐 토익 점수나 일반적인 업무를 잘하는 그런 그 지식을 잘 갖춘 그런 직원의 이 소프트 스킬이 잘 갖추어진 직원을 선호하는 것이 현재의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한 그 전략이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관계를 만들고 실제적으로 직장 내에서 성공할 한 직장인들을 대부분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추어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오늘은 5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소프트 스킬 상당히 들어보니까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즘은 리더들도요, 감성 리더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그렇죠. 했고요. 그리고 직장 내에서 정말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해야 되고, 인터랙티브 상호작용을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요즘 많은 분들도 이제 직장인을 뽑을 때, 아, 저 친구가 과연 스펙이 얼마야? 이거보다는, 아, 감성이 있는지, 그렇죠. 센스가 있는지, 감각이 운의 있는지. 운의 발달. 제가 매 시간 말씀한 이 운의 발달. 운의 발달. 예, 그걸 중요시 여긴다고 합니다. 네. 오늘 또 잘 지켜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프트 스킬 업그레이드 전략 베스트 5 5위부터 가보겠습니다. 5위입니다. 예, 5위는 현 직무에 충실하고 객관적으로 임하라입니다. 네. 와, 이거 처음부터 너무 당연한 얘기.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네. 예,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5순위를 차지한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본인의 그 기본 업무를 잘 하고 있다라는 그 평균치가 높지가 않습니다. 아, 네. 못한다는 얘기죠. 예, 당연히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해야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지금 순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직무를 지속적으로 자기의 기본적인 업무를 잘하는 것은 직장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직무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도록 끊임없이 시간 관리와 자기 관리를 하면서 스트레스 관리까지 하는 그런 직장인의 기본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업무 처리를 할 때도 시키는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업무를 해나갈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고요. 본인이 수용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업무에